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정부가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기업을 선정해 지원에 나섭니다.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희소금속산업발전대책 2.0을 논의했습니다. 정부는 희소금속 19종의 비축일수를 평균 100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선정한 희소금속 100대 핵심 기업에 금융, 세제,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. 홍 부총리는 신산업 성장과 탄소 중립 추진 등으로 희소금속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은 특정 국가 의존성과 자원 무기화 가능성이 큰 만큼 대책 전략이 기요하다고 밝혔습니다.